다음으로 포토샵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포토샵을 실행하고 파일, 뉴 메뉴를 클릭하여 뉴 대화 상자에서 위드는 186mm, 단위를 mm로 설정하겠습니다. 하이트는 246mm로 설정하고 해상도는 100, 컬러 모드는 CMY 컬러 모드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도형 레이의 눈 아이콘을 끕니다. 그리드 레이어의 잠금 아이콘을 해제하고 선택 툴로 선택하여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으로 돌아가 컨트롤 V를 눌러 페이스트 대화 상자에서 픽셀스로 선택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엔터를 눌러 정착시키고 레이어의 이름을 그리드로 변경하겠습니다. 파일, 세이브 메뉴를 클릭하여 이름을 포토샵 작업으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각 일러스트 소스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일러스트 작업창에서 그리드 레이의 눈 아이콘을 끄고 도형 레이의 눈 아이콘을 다시 켭니다. 작업창에서 로고 패턴과 규준선을 함께 선택하겠습니다.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하고 포토샵 작업창으로 돌아와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놓은 후 각각 W와 H가 100%인지 확인하고 정착시킵니다. 레이어 이름을 패턴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레이어 위치는 그리드 레이어 아래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다시 일러스트 창으로 돌아가서 큰 원과 기준선을 함께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합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컨트롤 V를 눌러 붙여놓고 각각 W와 H 100%임을 확인한 후 엔터를 눌러 정착시킵니다. 이름을 큰 원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작은 원과 기준선을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한 후 포토샵 창에 붙여놓고 이름을 작은 원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위에 상단 띠 역시 같이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하고 포토샵 작업창에 붙여놓은 후 크기를 100%로 확인하고 엔터를 눌러 정착시킵니다. 이름을 상단 띠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경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전경색을 C85, M25, Y100, K20으로 설정한 후 레이어스 패널에서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하고 Alt, Delete를 눌러 색을 다음과 같이 채웁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패턴 레이어를 선택하고 락 옵션에서 락 트랜스페어런스 픽셀스를 선택하여 체크합니다. 전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하고 Alt Delete를 눌러 흰색으로 색을 채웁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패턴 레이어의 오페시트를 15%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클릭하고 전경색을 C20, M100, Y100, KO로 설정하고 위쪽에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사각형을 다음과 같이 그린 후
레이어스 패널에서 이름을 제목 배경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인애플 케이크 이미지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큰 원 레이어를 선택하고 락 옵션에서 락 트랜스페런스 픽셀스를 클릭합니다. 전경색을 C0, M0, Y100, K0으로 설정하고 Alt Delete를 눌러 색을 채웁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클릭하여 제공한 소스 파일을 불러오겠습니다. pineapplecake.jpg 파일을 선택하고 오픈 메뉴를 클릭합니다.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하고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하겠습니다. 포토샵 작업창에 붙여넣기 하고 레이어스 패널에서 레이어 1 이름을 파인애플 케이크로 변경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 메뉴를 클릭합니다. 다음과 같이 원 안에 그림이 들어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T를 눌러서 그림의 크기와 위치를 조절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크기와 위치를 적절하게 조절한 후 엔터를 눌러서 정착시키겠습니다. 일립티컬 마키 툴을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패더를 15 정도로 설정하겠습니다. 15픽셀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파인애플 안쪽에 정원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Add Layer Mas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선택된 영역만 보이도록 마스크를 적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케이크 이미지를 배치해 보겠습니다. 파일 오픈 메뉴를 선택하여 케이크.jpg 파일을 불러옵니다. 자, 원래는 눈금자를 나타낸 다음에 가이드라인을 각각 드래그하여서 각각의 이미지 외곽에 외곽선이 다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치하면 됩니다. 렉탱글러 마키 툴을 선택하고 왼쪽 위에 이미지만 영역으로 다음과 같이 선택하겠습니다. 컨트롤 C를 눌러서 선택된 영역만 복사하고 포토샵 작업창으로 돌아와서 컨트롤 V를 눌러서 붙여넣겠습니다. 이때 레이어 위치를 작은 원 위로 올리겠습니다. 레이어의 이름을 케이크1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서 크리에이트 클리핑 마스크를 설정합니다. 마우스를 이동하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미지의 크기를 가장 위쪽에 있는 원과 크기가 비슷하도록 맞추겠습니다. 엔터를 눌러서 장착시키고 다음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 이미지를 불러와서 하나씩 배치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모든 작은 케이크들의 패치가 끝나면 레이어스 패널에서 작은 원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서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엽니다. 스트로크를 클릭하고 사이즈는 3픽셀,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컬러는 C0, M0, Y, 100, K0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쪽 제목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커스텀 쉐입 툴을 클릭하고 옵션 바에서 쉐입을 클릭하여 확장 메뉴에서 볼을 선택하고 별 모양을 찾아서 그리겠습니다. 이때 레이의 위치를 그리드 아래 상단 띠를 선택하고 별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디자인 원구와 같이 적절하게 크기를 맞춘 후 색상을 C0, M10, Y100, K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타입 툴을 클릭하고 나서 작업창에 창의 케이크 특별 기획전을 입력하도록 합니다.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타입툴을 클릭하여 전을 입력하고 한자키를 눌러서 혈 전으로 입력합니다. 디자인 원구와 비슷하게 글자의 폰트와 간격을 적절하게 조절하도록 합니다. 윈도우 캐릭터 패널에서 타입 툴을 클릭하고 창의 케이크 부분만 들어가여 선택합니다. 창의 케이크의 색은 C0, M10, Y100, K0으로 설정하고 나머지 특별 기획전은 색상을 흰색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다시 타입 툴을 클릭하고 나머지 아래 글자도 입력해 보겠습니다. 2013 1208 2013 1213 서울시 종로 문화예술회관 갤러리를 입력하고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겠습니다. 방금 입력한 아래 글자는 색상을 흰색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창의계획 특별기획전 레이어를 선택하고 Ctrl J를 눌러 하나 복사하겠습니다. 원본 레이어의 눈은 끄고 복사된 레이어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서 레이어 레스터라이즈 타입을 선택하여 일반 레이어로 변경합니다. 복사된 창의 케이크 특별 기획점 레이어를 Ctrl J를 눌러서 한 번 더 복사합니다. 아래에 있던 레이어는 창의 케이크로 이름을 변경하고 위쪽에 하나 더 복사된 레이어는 특별 기획전으로 이름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창의 케이크 레이어를 선택하고 렉탱귤러 마키 툴을 클릭하여 특별 기획전 부분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서 지워줍니다. Ctrl D를 눌러서 선택을 해제하고 다음에는 특별 기획전 레이어를 선택한 후 선택 툴로 앞쪽 부분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눌러서 각각 지워줍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창의 케이크 레이어를 선택하고 Ctrl J를 눌러서 레이어를 복사하겠습니다. 작업창에 창의 케이크 레이어를 선택하고 해당 영역을 선택합니다. Select, Modify, Expand 메뉴를 선택하고 메뉴에서 3픽셀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전경색을 C16, M100, Y100, K8로 설정하고 Alt, Delete를 눌러서 색을 채우겠습니다. 다시 Ctrl J를 눌러서 하나 더 복사하겠습니다. 다시 창의 케이크 영역을 선택하고 Select, Modify, Expand를 다시 해서 3픽셀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경색을 C0, M50, Y100, K0으로 설정하고 Alt, Delete를 눌러서 색을 채우겠습니다. 이때 아래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도록 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창의 케이크 레이어와 복사된 두 레이어를 각각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머지 레이어스 버튼을 선택하여서 레이어를 하나로 합치겠습니다. 레이어 이름을 이번에는 제목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스머지 툴을 클릭하고 옵션 바에서 스트렝스를 약 30%에서 50% 정도로 강도를 조절하고 화면을 확대한 다음 스머지 툴로 브러쉬의 굵기를 조절해가면서 불길 모양을 만들도록 합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제목 레이어를 더블 클릭합니다.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드롭 섀도우를 클릭하고 오페시티는 43, 디스턴스는 5픽셀, 사이즈는 8픽셀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아까 만들었던 별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름을 별로 변경하겠습니다.
별 레이어를 더블 클릭합니다. 스타일 대화 상자에서 베벨 앤 엠보스를 클릭하고 스타일은 이너 베벨, 테크닉은 스무스, 뎁스는 205%, 사이즈는 8픽셀, 소프트는 2픽셀, 하이라이트 모드는 스크린, 색상은 흰색으로 설정하고 쉐도우 모드는 멀티플라이, 컬러는 C0, M40, Y100, K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스트로크 메뉴를 클릭하고 사이즈는 2픽셀, 포지션은 아웃사이드, 컬러는 C0, M10, Y100, K0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설정이 끝나면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번에는 별 레이어에 다음과 같은 불길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별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J를 눌러 하나 복사합니다. 원본 레이어의 눈은 잠시 꺼두겠습니다. 컨트롤 J를 두 번 눌러 복사한 후 복사된 두 개의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머지 레이어스로 합쳐줍니다. 컨트롤 J를 눌러 하나 더 복사한 후 아래쪽 레이어를 선택하고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불길 모양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역시 스머지 툴로 불길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레이어스 패널에서 제목 레이어의 효과를 카피 레이어 스타일로 복사한 다음 방금 만든 별 카피 4에 붙여넣겠습니다. 다음으로 아래쪽 문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툴을 클릭하고 들어가여 둥근 사각형을 만들겠습니다. 이름을 하단 박스로 변경하겠습니다. 하단 박스 레이어에 필 0%로 설정합니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여 레이어 스타일 대화 상자를 열고 스트로크를 클릭합니다. 사이즈는 1픽셀, 포지션은 인사이드, 컬러는
흰색으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디자인 원고에 표시된 대로 아래쪽에 텍스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시험 관계상 이미 입력된 텍스트를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텍스트도 비슷한 방법으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텍스트 입력이 끝나면 그리드 패널에서 그리드 레이의 눈 아이콘을 껐다가 켜서 디자인 원고와 같이 작업되었는지 확인하고 컨트롤 S를 눌러 저장합니다. 이미지 모드 RGB 모드로 선택하고 Don't Flatten을 선택합니다. 파일 Save As 메뉴를 클릭하여서 자신의 비번호를 입력하고 확장자는 JPG 포맷, 저장 버튼을 클릭하도록 합니다. 이것으로 포토샵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